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 등 68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 일본 입국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한국인도 비자 없이 관광과 친족 방문, 견학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일본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.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는 건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.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 9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사증 면제 제도의 효력을 중단했으며 이런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.